오늘은 콩줄기 명다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보여드리는데요. 날개 길이는 24에서 33mm이고요. 분포 지역은 한국과 일본입니다. 네, 조명나방과 매우 비슷하여 구별이 어렵고 수컷이 가운데 다리, 종아리 마디가 특히 크고 털이 줄을 지어 난 것이 구별이 되죠. 앞뒤 날개가 모두 황갈색이고 흑갈색이 많이 가미되어 있어 성충은 5월 및 7, 8월에 이외에 나타납니다. 지금 8월입니다. 유충은 콩의 줄기나 꼬투리 속에 파고 들어가 가해하고 유충 상태로 콩등 숙주 식물을 줄기나 꼬투리 속에서 활동하게 됩니다. 한비TV였습니다.